지난 17일 민관이 함께하는 정신재활사회공헌사업협약식이 정왕보건지소에서 열렸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정신재활사회공헌사업은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상생을 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다인전공이 관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협약에 체결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과 시흥시 보건소가 함께 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고요. 또 정신질환 중에 상당 부분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소에 약을 먹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정신질환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같이 조금만 함께 거들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재활에 필요한 또 치료에 필요한 더 나아가서 일자리 제공까지 이런 거를 기업과 시가 함께 하기로 한 그런 협약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인 돈은 지역사회 어떤 도네이션 하는 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분 부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저는 이왕이면은 어린아이부터 그 젊은이 그다음에 이제 뭐라 할까 사회의 도움을 좀 덜 받는 계층 쪽으로 하는 거를 제가 원하고 있죠.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앞으로 우리시가 제안하고 운영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운영비 후원 등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직장 체험과 일자리 제공 등 정신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사회복귀와 적응을 돕게 됩니다. 제가 여기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저 나름대로 새로운 희망적인 삶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도움으로 교회 카페가 생기든 어디를 가든 제가 제 나름대로 활기차게 생활할 것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강한 봉사, 배려를 테마로 민관이 함께하는 정신재활사회공헌사업. 그 아름다운 약속이 지역사회의 소통과 상생문화 형성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